보시죠. 자연이 선물한 78도시 행복 부곡 유황 온천이 지금 바구니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팀 박선호 씨 외 세 분 어디 계세요? 박선호 씨 외 세 분 이쪽으로 와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윤건 맞나요? 장윤건 씨 외의 가족분들 진인가요? 장윤 진인가요? 윤건인가요? 아, 윤건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가운데 혼자 혼자. 자, 우리 이렇게 두 팀이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 지금 온천수가 있으니까 한 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안송연, 안송연 외 한 분 어디 계세요? 자, 빨리 오세요. 네, 안송연. 자, 박선호, 박선호 씨 가족. 오, 우리 엄마랑 아들 딸이랑. 자,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장윤건 맞죠? 혼자서. 안송연, 안송연 외 한 분. 자, 자, 안송연 외 두 명 빨리 오세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도구가 손 놓지 마세요. 손 놓으면 안 돼요. 부채, 바가지, 주걱, 쟁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기심이 돼요. 자, 지금 현재 온도가 66.2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66.8도. 자, 그리고 역시 66.8도예요. 66.7도고 시작과 함께 변화되는 온도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낮춰지는 갭이 클수록 이기는 거예요. 손 넣으면 안 돼요. 절대 손을 넣으면 안 돼요. 손 넣으면 안 돼요. 손 넣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물이 들수면 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 30초예요. 준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시작! 63.4도. 야, 63.1도. 63.4도. 대단합니다. 우리 세 팀에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세요. 자, 천천히 들어가 주시고, 시상 바로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마세요. 자, 모시겠습니다. 05키 씨 외 한 분. 05 손 들어주세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05키 씨, 오키 씨, 권주혜 씨, 권주혜 씨 어디 계세요? 자, 가운데로 오시면 되고요.
권윤혜 씨. 만나는 권윤혜 씨. 어디, 네, 이쪽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권윤혜 씨. 함께 서주시고요. 자, 아직 만지지 마세요. 아직 만지지 마세요. 아버님 만지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 뒤로 물러서세요.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서세요. 뒤로. 자, 여기도 뒤로 물러서 주세요. 만지지 마시고. 위험합니다. 자, 어휴, 세상에 달걀 먹게 될 자매는 또 나왔네. 뒤로 물러서서, 뒤로 물러서서. 자, 지금 현재 온도는 63.3도. 62.9도. 63.3도. 자, 바가지를 넣어서 휘어주시면 안 돼요. 온천물이 다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들어서 내리시는 게 괜찮습니다. 절대 온천수의 피부가 안 닿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다칠 수도 있으니까 피부가 닿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도구를 쓰셔도 좋습니다. 자, 1분 30초예요. 시작과 동시에 시작합니다. 시작일 때의 온도를 측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세 가족에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세요. 준비! 시작! 62.8도, 62.1도, 63.1도. 와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자, 피부에 안 닿게 조심조심. 박수 잘 치시는 분. 자, 여기 있어. 아버님. 쭉쭉 나눠주시면서 아우 세상에 자 이거 빼놔. 자 수고해요. 바로 시상이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천천히 나가주시고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세요. 자 이번은 이야 이제 마지막 두 팀이에요. 전화숙씨, 전화숙씨 계시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전화숙씨, 전화숙 안 계세요? 전화숙. 김병철 씨, 김병철 씨, 네 나와주시고. 자, 전화숙 씨 안 계신가요? 전화숙 씨. 자, 김병철 씨. 자, 여기 부었어요? 여기 부었어요? 네, 자 여기 준비해주세요. 김병철 씨가죠. 아, 김병철 씨. 네. 아, 철. 김병철 씨.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맨 끝으로. 맨 끝으로. 아. 혹시. 야, 잠깐만. 예. 잠깐만, 잠깐만. 뭐라고요? 아, 자리 하나 비는데 나와도 되냐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받아서 이게 규정대로 가야 되는데 이걸 제 마음대로 결정. 우리 회장님 어디 계세요? 회장님, 회장님 하고 싶어 죽겠답니다. 어머니 혼자 가족은 어디 있어요? 아, 가족은 딴 데 있고 어머니 혼자 산다.
된다고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나마 어머니 가운데 연락도 하지 말고 괜찮게 하지 마라. 여기 같이 오신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 회장님! 오늘 안 하면 집에 못 간답니다. 계약 계십니까? 나오셔. 자 잠깐만 이제 손 내리요. 어쩔 물이 없어요. 저기 끝으로 가시면 돼요. 성함 말씀해 주시고 저기 끝으로 가시면 돼요. 자 현재 62.1도. 자 어머니 혼자 하시는데 59.1도 59.2도입니다 자 한번 똑같아. 1분 30초입니다 바가지를 넣어서 흔드시면 안 돼요. 죽어 흔들지 마세요. 붙이라는 의미예요. 물이 튀지 않도록. 그렇죠. 그리고 피부가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1분 30초 준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시작. 와. 이야 잘한다. 박수. 야 잠깐만 우리 딸님이 잠깐만 와봐요. 몇 살이에요? 10살이에요 아빠가 누구예요? 아 여가 아빠고 여가 삼촌이래요. 오빠 만원짜리 하나 줘봐요. 아 이 오빠잖아. 아 카드 줬다. 네 마음대로 쓰라. 그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머니 조심조심.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 가족분들 함께 하셨으면 더 좋은 추억을 만드셨을 텐데. 자, 처음 시작! 시작과 동시에 그 온도를 가지고서 1분 30초 동안 여러분 시켰던 격차가 가장 큰 팀이 승리! 1등에게는 삼성공기청정기를, 2등에게는 삼성전자레인지, 3등에는 전기포트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1, 2, 3등이 결정이 났어요. 자, 오늘 시상에 보건면 자율방범대 대장님이세요. 신종천 대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가운데 앉아서 주시고요. 아이고, 왔습니다. 이야, 온도 차이가. 자, 여기 끝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치수제와 함께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자, 퍼레이드가 펼쳐져서 특설무대 쪽으로 오셔서 직접 공연과 함께 우리 온천대회의 개막식이 펼쳐질 겁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시상할게요. 전기포트기 3.3도의 차이를 냈던 안송현 가족. 이야 올라오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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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3등 전기 포트기
축하드립니다. 앞을 보시고 자 나란히 딱 서주세요. 우리 회장님도 딱 서주시고. 야 근데 이거 친구 아니 친구? 동창 아 자매 동창. 그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쓰면 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 자 우리 대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2등 무려 야 격차가 얼마 안 나요. 0.2도 차이 3.5도의 격차를 벌린 김병철 씨 가족 어디 계세요? 야, 야 저 집은 공기청정기도 받아갔지 아까. 이번엔 전자레인지야. 자 앞으로 우리 대장님 봐주시고 우리 딸이랑 삼촌들 자녀 인사 자 전달해주시죠. 축하드립니다. 와 이봐요. 자 같이 들어 같이 들어 같이 들으세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앞을 보시고 야 가족끼리 이 온천축제를 찾아주시면 이런 행운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림살이 다 가져간다. 아까 받았던 공기청정기 전달이 얘 시집갈 때 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1등 자 우리 대장님 공기청정기 무려 4.6도의 격차를 벌리신 팀입니다. 권주희씨 가족 야 결국은 받아가네. 결국은 자 전화기 서주시고 나란히 서주세요. 자 나란히 우리 대장님 보시고 자 앞을 보여 우리 대장님 보시고 대장님 보시고 차렷 인사 삼성공기청정기 드립니다. 앞을 보시고 아 세상에 축하드리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신청자 대장님께도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 온천축제를 찾아주시면 아주 다양한 행운, 다양한 추억들을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입성하지 못하셨더라도 참고해 주신 분들에게는요, 우리 박하향기에서 협찬해 주신 박하사탕, 컵홀더용을 선물로 다 드렸습니다. 혹시 계란도 필요하신 분 있어요? 계란도 필요하신 분. 여기 연인, 부부 연인 어떻게 돼? 신혼부부 연인. 둘, 초록색. 어떻게 되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친구야? 애인이야? 결혼할 거야? 언제? 빨리 오세요. 계란 드릴게. 야, 이쪽, 이쪽, 가운데, 가운데. 야,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아, 앞을 보시고.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마산에서 왔습니다. 여자친구도 마산? 네. 남자친구 매력 하나! 잘생김? 여자친구 매력 하나? 아름다움. 와! 하나 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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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갖고 여자친구는 이쪽으로 오고 남자친구는 저리로 가. 박수 한번 주세요. 두 분의 사랑이 오래 가실 수 있게. 아유,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우리 거리 퍼레이드와 함께 개막식 그리고 우리 초대 가수 여러분들의 개막 축하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또 밤에는 까만 밤하늘 수놓은 오늘 오색빛깔 불꽃놀이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오늘 개막식에 많은 분들 함께 자리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아 가슴에 불 질러놓고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랑 지우러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너무 깊어 봉이 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사람도 모두가 거짓이었나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람 지우러 간다 그리움도 놓을까 빼지 못할 홍이 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빼지 못할 홍이 같은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여러분 같이 라라란다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하늘 아래 살고 있고 저마다 다른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들 수없이 찾아오지만 사랑 하나 그 사랑 하나 찾으려고 몸부림치네 여러분!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수천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 가까이 온다 yeah. 다 같이 항상 사랑을 알고 우정도 알고 정 하나로 살고 있고 저마다 각진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오늘보다 더 멋진 인생 찾기 위해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저천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지친 가슴 끌어안고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